그러지 마라. 문 열려 있게 들어왔다. 미안하다, 주인도 없는데. 일찍 들어왔네? 내 쫓지 마라. 갈 데 없어서 왔다. 전화가 나왔길래 알려주러 왔다. 그 펜하고 총이 좋네. 전화번호 적어줄게. 친구 집 나가는 일에 구조 좀 하셨다고? 야, 그런 얘기 듣기도 싫어. 아유, 철딱선이 없는 놈. 아유. 너 왜 자꾸 뚫어져라 날 보니? 야, 내가 그래 뭐 묻었니? 보고 싶어 본다. 옛날 생각나니? 또 옛날에도 나 그렇게 쳐다봤잖아. 왜? 내가 왜 보냐고 물으면은 꿈에서도 내 얼굴 안 잊으려고 본다고 오늘 그랬던 건 너 기억 안 나니? 내 것도 마셔라. 야, 립된 거를 내가 왜 마시니? 어? 야, 이거 가져가. 마셔줘. 하나도 안 그러니 너. 야, 넌 남자가 왜 이렇게 손이 고우냐? 나의 첫사랑 성달아. 어? 네가 나 찬 거 너 기억나니? 아, 내가 너를 왜 차? 우리 어머니가 반대해서 우리 결혼이 그렇게 된 거지. 그럼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? 아이, 그건 아니지. 그때는 그 뭐랄까 내가 그 철이 없어서 널 사랑했지만은 이제는 아니지. 사랑하기는 했니? 글쎄 뭐랄까 그 지금 와서는 기억도 안 난다. 하지만 그 혼자 있을 땐 뭐랄까 널 사랑했던 기억이 나는 것도 같으면서 말이야. 너를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아있으면 내가 너를 왜 좋아했을까? 내 스스로 내가 이해 안 되는 뭐이 그런 걸 느낀다. 확실히 너도 사는 사내구나. 여자는 말이다. 첫사랑을 못 잊어. 늙어 할머니가 돼도 가끔 첫사랑 생각이 나지. 그래서 마음 아프고 괴롭지. 무슨 소리야? 난 아직도 널 좋아하나 봐. 낮술 한잔 마셔서 하는 소린데 우리가 옛날처럼 입은 못 맞춰도 내 잔에 네 입술 좀 대주라. 아니 그럼 망령 났니? 망령 났다 치고 좀 해줘. 아니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 하니? 해줄 거지? 아니 너 정말이니? 뭐 네가 굳이 원한다면 내가 한번 해주마. 너 근데 이거 분명히 너 이거 알아야 된다. 나는 응? 나는 이 도덕을 하는 사람이야. 어? 네가 입술된 이 잔에다가 내가 내 입술을 대면은 말이야. 이게 간접적으로 키스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. 하지만은 뭐 내가 남자의 아량으로서 여자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지. 어? 난 마음에 없지만은 해주마. 안돼 어. 영찝찝한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. 아이고. 어제 오늘 네가 내 첫사랑인 게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. 내가 새끼가 집을 나갔는데 전화 들여놨다 우리 집에. 이 정도로 끝낸 거 천만다행인 줄 알아? 얼굴에 오선지 그려낼 애다 참은 거라고. 뭐? 내 잔에 입대는 게 찜찜해? 부리도구가처럼 생겨갖고는 나는 너랑 마주 앉아있는 자체가 찜찜해. 알어? 동감이다.
도둑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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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이 아주 달죠? 물도 많고. 안 달어. 네. 아, 참 근데 나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나? 아, 어디서 자긴요? 우리 방에서 자지. 난. 난 여기서 자면 되잖아. 식도 안 올리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난 그런 거 싫어요. 내일 사진 찍고 그리고 시내 가서 우리 깨끗한 침대방에서 그렇게 새로이 시작하면 안 돼요? 아, 그럼 오늘 밤은? 따로 자요. 신방에서 혼자 잘 순 없고 손호님과 손마담 방에서 하룻밤 신세 지죠 뭐. 아버지 이거 먹어. 너나 먹어 임마. 아유, 너 처음 볼 땐 진상이더니 그래도 자꾸 보니까 귀여운 데가 있다 이해해. 아유. 난 정이란 애가 널 진창에서 구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걔네 집에서 빚진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니? 집을 뛰쳐나갈 만큼 걔가 그렇게 중요해? 네가 그렇게 싫다든 개판으로 뛰어들 만큼 걔가 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해? 말하기 싫어. 말해. 널 버릴 만큼 걔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? 그만해! 정신. 난 자존심 없는 사람이 제일 싫어. 넌 자존심을 잃었어. 내가 몸을 팔지 않고 술을 판 건 아직은 자존심이 남아있어서야. 거기까진 가지 않겠다. 죽어도 가지 않겠다. 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은 가지 않아. 넌 이제 다시 이곳으로 오지 못할 거야. 가, 늦었어.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. 너랑 자고 싶어.